했는데 또 결론도 안무가나 또 연출과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장면을 아까 메모리에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무용 안무가나 연출가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연출이 조명팀의 입장에는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안무가나 연출가 입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방색에는 검정색이 있어요. 네, 하지만 빛에는 없어요. 네, 근데 빛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냐 반대 개념을 해서 제가 화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오방색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단지 그냥 오방색을 무대 바닥에 그냥 이렇게 진열하는 것, 놔두는 것보다 뭔가 오방색으로 만들면서 뭔가 그림을 하나 어떻게 됐든 이게 큰 무대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선생님 혼자 가운데 앉아 계시거든요. 무대도 나름대로 채우는 맛도 있고 저는 선배로서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 내 세대 때 가장 해야 되는 후배들에 의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후배들이 따뜻한 조명군에서 일할 수 있는 조명 직업군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일한 막 대가만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됐든 좀 인식도 좀 많이 좀 변화가 필요하고 참 공연할 때 할 때마다 참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그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지금 무대 조명 세계 한번 들어와 본 것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